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작업이 조금 이제 좀 하이엔드에 속하죠. 예, 스피커 가격이 앞에 3 기준했을 때 1250만 원입니다. 그 다음에 서브프가 440만 원 정도 나오죠.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아주 한 아래 정도에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, 바빠서 제가 그 미드레인저가 트위터 사진을 잘 못 찍었어요. 위에 그 저것만 찍고, 작업했는데 사진만 찍고 다못 찍었었어요.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미드베이스를 미드베이스와 미드레인지 두 번에 놓아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, 미드레인지 작업할 땐 저희가 못 찍었어요. 왜냐하면 미드레인지는 옛날에 쓰던 그 스피커하고 트위터 구멍에 맞기 때문에 약간만 가공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찍지 않았는데, 미드베이스는 저희가 완전히 가공을 해서 만들면서 따로 사진 찍었습니다. 그 아쉬운 건 지금 음악을 좀못 올렸다는 건데, 예, 그건 또 한번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. 자, 저게 이제 그 밑에 마이너스 배프입니다. 플러스 배프를 앞으로 나오게 되면 앞에 저 왼, 오른쪽에 있는 다시마 지금 문이 안 열려요. 그래서 전부 다 전면 수정해서 저렇게 지금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, 수지 용액을 발라서 안쪽으로 하는데, 안에 이제 천을 좀 댔죠. 천을 대서 가공을 해서 그렇게 또 만들어냈습니다. 아마 천이 좀 있으면 보십, 예,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천을 대서 여기다 수지 용액을 묻혀서 가공을 해가 작업을 했어요. 여기 이제 마이너스 배프라 그러죠. 요걸 작업하면서 좀 애를 좀 많이 먹었는데, 그라운드 제로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그 스피커에 나오는 사운드가 홈오디오의 어떤 그런 건강한 소리가 나와요. 질감이 있으면서 해상력은 밝고 상당히 그 두터운 소리들, 그다음 드럼, 선의 드럼이나 드럼 같은 거 쳐보면 진짜 사람 옆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리얼합니다. 일반적인 스피커하고는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하고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, 다른 차도 이렇게 또한 대가 돌아 있어서 녹음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. 바빠서 제가 지금 블로그도 많이 못 올렸습니다. 블로그가 지금 올린 지 며칠, 아마 한 4, 5일 넘은 것 같아요. 보니까 지금 계속 유튜브 쪽으로만 지금 올리고 있는데, 블로그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, 예, 블로그를 제가 또 신경을 못 썼네요. 예,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.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차의 튜닝 방법이라든지 튜닝 기법은 그 홈오디오의 기준에서, 예, 베이스 바탕을 깔아서 그렇게 저희가 또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이런 스피커를 고급 작업하면서 어떤 그 하이 퀄리티가 안 나오고 약간 멍멍한 소리라든지 저 음악이 깨진 소리,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면 이 스피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최대의 가격 대비 가성비가 더 좋게 나와야 되죠. 1200 같으면은 12,500만 원 정도의 소리 나와줘야만이 그 스피커 작업을 했다고 할수 있고요. 자, 요즘 차들 그 들어오는 것들 저희들이 계속 뭐 포항이라든지 어떤 경주라든지 뭐 광양부터 계속 이제 투니아로 하루에 보통 두 대씩 세 대씩 오시는데, 정말 심각한 게 많습니다. 너무 손을 가공을 많이, EQ로 가공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본래의 소리에서 벗어난 소리. 어떤 가수라는, 특정 가수 노래를 A라는 가수가 부렸는데 들으면 B급 가수에 나오는 그런 소리는 안 돼요. 너무 멍멍한 것도 멍멍한 거지만 음이 다 전반적으로 깨지고, 밸런스라는 건 말이 좋아, 밸런스는 말은 잘하는데 사람들이 이 밸런스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. 밸런스는 EQ를 만져도 밸런스가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. 하이와 중음, 미드베이스가 서브 전부 다 어우러져가지고 양쪽으로 다 배치가 돼야 돼요. 각 위치에.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음악이라 할수 없습니다. 예, 나중에 음악 제가 한국도 올리겠습니다. 이게 뭐 620만 원짜리라네요. 우리가 가격이 비싼데, 이건 또 주인이 개방을 해야 됩니다. 제가 개방하면 이또 나중에 뭐 중고니 새거니 또 이상한 또이 소리를 하면 개곤란하기 때문에. 아니, 미드하고 트윗 개봉할 때는 아, 그거 같이, 이거 할, 지금 같이 할 일단은 거야. 사장님이 다 뜯어놓고. 아, 이거 같이 할 거야. 아, 같이 할 거예요? 아이고, 진짜 무겁던데, 이거? 되게 무겁다니까. 무거워. 안에 뭐, 쇠가 들었나? 그쵸, 쇠 덩어리지. 무거워 좋을 거 없는데. 앉지 말고. 얼굴 나올 뻔했네. 아이고, 참, 똥 싼다, 똥 싸. 아니, 뭐, 도대체, 뭐 하는 거야? 안 열려요. 아이고! 아, 이게 되게 무겁네. 그러다 스피커 그냥 깨보면 뭐. 빼! 거꾸로 됐다. 빼! 자.
뜯으셔. 뜯으셔. 그것도 꺼. 이런 거 있고. 예. 그거 왜 이노? 이 색깔이 왜 이노? 아, 이거는 눌러켜서 그렇잖아요. 관계없이요. 예. 오, 이 너무 큰데, 이거. 그래, 180. 자가 발라면 좋게. 똥어짐 싸게 생겨. 어이, 뭐 두껍네, 이거. 땡겨봐. 네? 두껍다고요? 어, 되게 두껍네, 이거. 이게 뭐지? 아이, 고무. 아니, 아... 고무 아니야, 이거. 이게 무슨 고무야, 숲까지. 와. 요 뒤에 여기가 고무라고. 이야, 이거 진짜 물건은 물건이다. 자가 발라면 좋게 똥 싸겠는데. 자, 여러분, 오늘 섭비가 좋은 거 구경하고 계십니다. 620만짜리입니다, 이거. 예. 구멍이 뭐야? 먼지가 끼고, 이거. 먼지가 아니고 나뭇가루, 이거, 이거. 안 뚫은 거잖아, 지금 이게. 뭐, 그렇다 치고. 종이잖아. 아, 종인가? 그래, 마분지 되는데. 당연히 그거 있어야지, 자. 아, 한번 보시죠. 와, 이거 늘 잡으면 될까요? 이래가, 판을 잡으면. 와, 이거 뭐. 그럼 사장님 물어줘야지. 어, 물어주기로, 엄마, 그냥, 엄마. 좋아. 여기 그림도 있네. 됐어. 오케이.